지난 1일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홍 시장의 혐의를 놓고 후보자 매수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. 홍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는데 수사 관련 사항과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피해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.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.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남표 창원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일.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으면서 홍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홍남표 시장이 4일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. 홍 시장은 일부 언론이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 경선 과정을 문제 삼으며 후보 매수 등의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.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제가 어떤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. 그리고 당선 이후에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. 이게 전부입니다.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인과의 만남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홍 시장은 선거 전 두 번 정도 동석자가 있는 상황에서 만난 적이 있고 단둘이 만난 적은 당선 후 한 번뿐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. 단둘이란 제일 끝에는 한 번 만났었습니다. 하지만 취재 결과 홍 시장과 특정인과의 만남이 여러 번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진실 공방으로 번질 조짐입니다. 또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신분 전환과 소환 여부 등을 묻는 민감한 질문들이 오갔지만 홍 시장은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. 게다가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다음 일정을 핑계로 10분도 안 돼 자리를 뜨면서 오히려 의혹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.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.